아, 네. 오늘 어제 신문 중에 이제 현대미술 미술 글로벌 미술 시장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. 한국경제 슈퍼리치들 베팅에 추상화 가격 상승. 그래서 지금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. 드 쿠닝 인터체인지 3,600억 원. 마크 로스코 넘버 6 2,200억 원. 잭슨 폴록 1,680억 원. 잭슨 폴록은 2,000억을 넘은 적이 있죠. 게르하르트 리히터 550억 원. 칸딘스키 480억 원. 여기 지금 작가들이요. 현재 살아있는 작가도 있고 막 뒤섞여 있네요.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오래전에 죽은 작가, 현재 살아있는 작가가 이제 이렇게 뒤섞이기 시작하는 지금 그런 경향.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생존 작가들 그림들도 상당히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작가 중에 이제 김환기 85억인데 이게 그 경매 수수료까지 하면은 100억이 조금 넘는다고 100억을 넘게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서 100억 넘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작가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. 이제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100억 넘게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작가가 등장을 해야 되고, 그게 이제 제 선배들이면 더 좋을 텐데, 만약에 제 선배들이 그 정도까지 못 간다면은, 이제 제가 먼저 그 선을 돌파하게 되겠죠. 이 영상을 좀 먼저, 올리는 이유가요. 그 야크시바에서 네 권의 책을 요약해서 공유를 했는데, 그 모나리자 그림이 보험가가 거의 1조 정도인데, 이게 만약에 이제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그 추정가를 제가 8억에서 9억 아니 8조에서 9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야크시바에서.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거든요.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40조가 넘는다라고 지금 추정하는 기사가 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시장에 안 내놨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는데, 대략 10조에서 50조 사이다.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어떤 그 시장 추정가는 10조에서 50조 사이로 볼수 있겠다. 이렇게 봐야 될것 같네요. 야크시바 이제, 그책 소개를 하면서 오랜만에 피카소에 관한 책도 소개를 했는데, 제가 이제 그 촬영 중에 이런 얘기를 두번 정도 합니다. 역사상 모든 화가들을 능가할 생각이다.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왜 모나리자를 얘기하냐면은, 모나리자 또한 역사상 다빈치라는 화가의 것이기 때문이죠. 그렇다면 제 작품은 50조가 넘는 작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. 추정가가 50조가 넘는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. 물론 그것을 제가 이제 생존 시에 나올 수 있을 것이냐, 아니면 사후가 될 것이냐, 지금 이 지구의 문명과 자본주의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. 그리고 이거는 뭐 괜히 인플레이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가 대비로 봤을 때. 그것은 알수 없습니다. 그것은 제가 생존을 해 있을 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, 저는. 예, 그런 생각을 갖고,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건 제가 모나리자 추정가를 너무 좀, 옛날 정보를 가지고 제가 그 야크시바를 촬영을 해서 좀,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뭐,
피카소 작품 중에 1조 넘는 게 있다, 이런 거는 뭐 사실입니다. 그거는 1조 이상에 거래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. 역시 그 피카소가 대단하죠. 그러니까 그 근대, 근현대 화가 중에서는 엄청난 화가인 것이죠. 네. 이상이고요. 이제 야쿠시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